นะโมตั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ะ앙구따라 니까야 넷의 모음 제2장 걷고 있음 품중 걷고 있음 경 비구들이여 비구가 걷고 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자 만일 그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은 채로 걷고 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하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서 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자. 만일 그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은 채로 서 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하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앉아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자. 만일 그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은 채로 앉아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하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누워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자. 만일 그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은 채로 누워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하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설령 비구가 걷고 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품지 않고 없앤 상태로 걷고 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정진한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설령 비구가 서 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품지 않고 없앤 상태로 서 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정진한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설령 비구가 앉아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품지 않고 없앤 상태로 앉아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정진한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설령 비구가 누워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품지 않고 없앤 상태로 누워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정진한다고 말한다. 걷고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동안에 그는 사악함을 생각하고 미혹을 일으키는 것들에 혹해서 나쁜 도를 닦나니 이런 비구는 죄상의 깨달음에 닿을 수 없으리. 그러나 걷고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동안에 나쁜 생각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고요히 함을 즐기는 이런 비구는 죄상의 깨달음에 닿을 수 있으리.